공포게임도 아닌데 왜 불을 꺼야 돼? 여러분들이 끄세요. 갑시다. 다크모드 내 거 왜 이리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재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다크모드 해볼까? 어? 안 되죠? 카페에서는 적용 안 되죠? 안 합니다. 그냥 가자. 미스테리 앤 공포설 시작하겠습니다. 현빈 코트는 뭐야? 공포 영상에? 이게 뭐야? 이 병신 삭제. 게시판의 용도에 맞게끔 게시판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공포 초자연적인 그런 건 하지 맙시다. 왜냐면 내가 귀신을 안 믿기 때문에 애초에 몰입이 안 돼요. 이런 꿈보다 해몽 같은 것도 싫어. 정직하고 녹진한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거 좀 궁금하다. 나사의 특급 비밀 사진. 영국 해커가 나사의 특급 비밀 사진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에이, 구라 같다. 개소리야. 미국이 가진 우주기술은 실제로 사람들을 다른 행성으로 빨리 이주시킬 수 있을 정도로 발달해 있으나 기술의 공개를 꺼리고 있다. 개소리죠. 이건 약간 좀 음모론이라서 패스. 중립적이지 못하네 해커가. 성범죄자들이 모여 사는 미국의 마을. 이것도 별로. 아, 좀 고르고 나서 할게요. 오슬로 호텔 2805호에. 오, 좋다 이런 거. 오슬로 호텔 2805호의 미스테리. 이거 좋다. 가볼까요? 위키피디아에서 퍼온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호텔이 있어요. 오슬로에 어떤 호텔인데, 95년도에 어떤 여성의 신비한 죽음으로 유명해진 일이 있는데, 95년 6월 3일, 호텔 2805호, 그 호실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여자가 체크인할 때 이름을 구락한 거야. 제니퍼 퍼 게이트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거죠. 근데 그녀가 이 호텔에서 죽었는데, 9mm 권총이 그녀의 손에서 발견이 됐어요. 보통 수사를 할때 이런 경우는 자살로 판결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녀의 손에 총상 잔여물과 피가 부족해서 사망 원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자살로 보통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렷한 보통 자살을 했을 때, 권총으로 자살을 했을 때, 나와야 되는 피의 양과, 이런 것들이, 그걸 뭐라고,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예. 그게 부족한 거야. 뭔가 이상해. 이게 스스로 죽은 게 아닌 것 같은 거지. 그래서 호텔 방에서는 신분증이 발견되지 않았고 권총의 일련 번호도 긁혀 있었대요. 그래서 부검을 했대요. 그 여성이 21살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원래는 30살인데 나이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했죠. 이름도 제니퍼 퍼 게이트라고 이름을 바꿨었고, 파운드 계산법을 잘 몰라가지고 몸무게랑 뭐 키랑 이런 것들, 예. 무튼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가고, 짧은 검은 머리에 파란 눈을 가졌다는 그 특징이 있는데, 소지품 중에 브랜드 태그 중 하나는 제외하고 모두 제거된 값비싼 옷들이 들어있었다. 소지품 목록에 체크인을 할 때, 그녀는 풍부한 배경을 나타내는 금과 도자기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치과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게 약간 좀 번역 같은 게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그냥 알아 생각하시고. 전날 오후 8시 6분에 룸 서비스를 주문했대요.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아, 이게 약간 좀그 이상한 그 번역이네. 아무튼 너 넘어가고. 아무튼 그녀는 어쨌건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알고 있었지만,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그런 패턴으로 죽은 사람들의 그 사건 현장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다. 자, 그 당시 그녀가 묵었던 2805호고요. 이 진짜 이름이 그러네요. 제니퍼,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오슬로 호텔이었네. 오슬로 플라자, 오슬로 플라자라는 호텔이었군요. 그 당시 그녀가 썼던 내용이고, 발견 당시에 총알들이죠. 예. 서류 가방 같은데 총알이 좀 들어 있었네요. 그리고 구두, Made in Italia, 이태리제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죽었을 때 쥐어져 있던 권총 한 자루, 8mm탄을 쓰고 있는. 자, 호텔 내부고요. 방마다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죠. 네. 이 여자가 제니퍼 같은데요. 여기에 묵은 거죠, 여기에. 그리고 그 옆방에 신원미상의 남자. 그리고 한참 뒤에 이렇게 또두 명이 또 있었고,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 여자는 여기 있었고. 아, 아니구나. 아, 미안합니다. 이 여자가 제니퍼가 아니고요. 예, 그 당시 호텔에 투숙하고 있었던 투숙객들에 대한 배치도예요. 죄송해요.
즉흥으로 하는 거라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여기 있었고 신혼비상의 남자가 여기 있었고 한참 뒤에 그 남자가 여기 있었고 이제 마주편 방이죠. 제니퍼는 이 방에서 권총을 손에 쥐어진 채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방에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옆옆방에 안경 쓴요 아저씨가 끝방에 머무르고 있었다. 예. 호텔 측에서 얘기하기를 2805호 손님이 3일 동안 묵으면서 카드 한도가 다 돼가지고 결제를 확인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2805호 손님이 단말기에서 확인을 눌렀다고 해요. 알겠다. 호텔 가드가 그래도 뭔가 결제가 안 되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투숙객이 도주를 했나 싶은 마음에 2805호에서 노크를 했대요. 계십니까? 근데 그 와중에 호텔 가드가 들은 소리가 있어요. 2805호 안에서 갑자기 쾅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발사체구나. 이게 뭔가 총소리 같이 들렸다고 해요. 그래서 가드는 보고를 합니다. 2805호에서 메시지를 확인차 앞에서 있었는데 안에서 총소리가 났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805호를 방문을 해요. 그리고 여러 번 물은 결과 답이 없었어요. 계십니까? 손님 계십니까? 했는데 답이 없자 마스터키로 결국 해당 방문을 열게 된 거죠. 해당 호텔과 해당 층수는 국가 원수들도 방문하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도 이중문 구조라 첫 번째 문은 마스터키로 열수 있었지만 두 번째 문은 가드들만 특수키를 이용해서 열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2805호에 묵었던 여성 투숙객의 시체를 이때 처음으로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시체를 봤는데 얼핏 보니까 머리에 총상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예. 그녀의 방에서 발견된 라벨들이 다 제거된 옷과 속옷, 외투,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제거가 돼 있었다고. 며칠씩 호텔에 묵었지만 이상하게 속옷은 그녀가 입고 있었던 것밖에 없었다. 속옷은 딱 하나 단벌 신사였다는 거지. 그 외투 중에 한 벌만 태그가 남아 있었던 상황이라고 합니다. 3일 동안 묵으면 옷이 얼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외투 딱 하나만 태그가 남아 있었고, 가방, 옷 전부 독일제였다. 일련 번호가 산으로 지워져 있는 아까 그 총기, 예, 그리고 그녀의 가방에 있던 총탄들. 근데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1995년부터 지금까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래요. 예. 이 총기는 총기 일련 번호라는 게다 있대요. 근데 그거를 총도 쇠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우려면 뭔가를 엄청 갈아내거나 해야 되는데 산으로, 예, 화학 물질로 지웠다는 거야. 산으로. 이 총에. 처음에는 자살로 결론이 내려졌어요. 왜냐면 생각해봐. 방에서 계십니까? 계십니까? 하는데 갑자기 총소리 쾅 나고 나서 머리에 총상이 있었고, 뭐 누가 봐도 자살인 거지. 근데 웃긴 게 여기서 소름이에요. 총기에서 지문이 안 나온 거야. 지문이. 아, 존나 소름 돋네. 내가 총기로 내 머리에다 쐈는데 지문이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통은 이렇게 뭐 가죽 장갑이라든지 그런 장갑을 끼고 쐈다고 할지라도 그 장갑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이건 타살이라는 의심이 생기죠. 장갑을 밖에다 던지면 된다. 그럼 창문을 열어놓고 2805호니까 28층 창문 열어놓고 쾅 쏨과 동시에 장갑을 느슨하게 껴놓는 거지. 장갑을 느슨하게 껴놓고 이렇게 꾸깃꾸깃 손으로 넣고 쾅쏜 다음에 이렇게 펼쳐내야 가장 빨리 동선상 빨리 장갑을 벗겨내면서 장갑이 창 밖으로 날아가야만 그리고 그 장갑을 못 찾아야만 되는 거죠.
되겠어요? 총구에서 총알이 나오면서 이미 머리를 뚫어버리고 의식이 없고 사람은 날아가고 그대로 이제 죽는데 몸이 굳어버리는데 머리를 쏜과 동시에 이게 되냐고. 이게 안 돼요. 예. 이게 말이 안 되지. 예. 그리고 여권과 신용카드 지갑이 다 없어졌어요. 여권이랑 신용카드 지갑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생전에 호텔 룸서비스를 이용했을 때는 직원에게 팁까지 줬었던 게 확인이 됐는데 어디에도 지갑이나 돈이나 신분증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해요. 돈을 애초에 준비했을 때 그 팁이랑 모든 걸 계산해가지고 땡전 한 푼 떨어지지 않게끔 돈을 준비했을 확률 몇이나 있을까요? 팁이라는 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데. 그 외에도 여성의 신발이 없어진 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신발도 없어졌대요. 그럼 위에 발견되어 있는 이 구두는 아마 챙겨온 다른 신발이었겠죠? 신고 온 신발이 사라졌다라는 얘기겠죠? 호텔리어가 방 청소를 하면서 자신이 본 신발이 하나 없다고 증언까지 했어요. 경찰이 그녀가 신고 있던 검은 신발을 보여줬는데 이 신발 신고 오지 않았어요. 제니퍼는 알록달록한 신발이 침대 앞에 선반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걸 청소할 때 봤어요. 워낙 알록달록한 화려한 신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녀가 누군지 증명할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변의 투숙객들이 2805호 여성이 남성이랑 같이 왔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주변에 있는 투숙객들에게 조사를 해본 결과 그분 어떤 남성분이랑 같이 왔던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거기다가 그녀의 방은 2805호지만 2816호 앞으로 배달된 USA 투데이지. USA 투데이지는 뭘까요? USA 투데이지 뭐 잡지 같은 건가? USA 투데이지. 그 신문이겠지. 신문? 지라고 투데이지라고 나오는 건가? 일간 신문이네요. USA 투데이는 미국의 일간 신문이에요. 일간 신문이 2816호 앞으로 배달이 됐는데 신문이 포장되어 있는 겉표지에 비닐에 2816호라고 일련번호가 찍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 해당 투숙객을 조사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보안에 신경 쓰고 투숙객이 누군지 열심히 체크하는 최고급 호텔에서도 2816호에 투숙했다는 투숙객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됐지만 그게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네요. 2816호 체크인 자료까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미스테리죠. 여러 추론들이 있지만 어느 것 하나도 확인된 게 없다. 그리고 여성은 독일, 이태리어 등을 굉장히 유창하게 구사를 했었다. 특이점. 그리고 치과 치료를 통해서 잘 정돈된 치아를 가지고 있었다. 치아가 뭐 도자기랑 금 치료로 상당히 그 당시 굉장히 비쌌던 치료였기 때문에 그 여성은 돈이 많이 있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애초에 2800 여기 투숙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고급 서비스를 쓴다 그러잖아. 문도 이중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열고 여기서 한 번 더 열고 이런 방식으로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녀가 가지고 왔던 명품들도 굉장히 좀 비싼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이 여자 이빨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소득이 높았던 것으로 짐작이 된다. 결국 이 여성은 누군지도 모르는 거네. 죽었지만.
가족들이 있었다면 뭐 찾아보기라도 했을 텐데. 와, 이건 진짜 너무 너무 미스테리다. 2816호가 어디일까요? 자, 2806호. 2805호. 아, 그녀가 죽은 곳이 여기고 2816호가 여긴데. 예. 여기 앞에 신문이 배달됐는데 신문은 신문 겉 포장지에 2805호라고 돼 그 적어져 있었다 그러잖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흔적 하나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지? 그리고 총성이 나고 나서 어떻게 탈출했지? 만약에 타살이라면 와 도저히 도무지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신문이 배달되어 있는 2816호 이 신원 미상의 남자가 정체가 모른다는 거지. 누군지 아마 이쯤에 있었겠죠. 여기 이 사람이겠죠. 이 사람. 예. 소음기로 먼저 죽이고 그 후에 블루투스 스피커로 총소리 낸 거 아닌가. 당시 죄송하지만 블루투스 스피커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치, 가장 유력한 설이 이제 국가정보원 같은 거겠죠? 그죠? 어. 그리고 이 남자한테 배달된 그 신문에 2805호라고 돼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계획적으로 그녀를 죽이기 위해 계획이 돼 있었고 그 신문 안에 이 권총이 들어있었을 확률이 높다. 예. 포장 비닐에 쌓여있어서 안에 내용물은 확인해보지 못했잖아. 그죠? 딱 조그만 권총이 들어있을 만큼의 그거겠지. 덮어두기 좋게 그 총이 배달이 된 거고 그 총을 가지고 그리고 이 목격자들 그러니까 여기 한 층에 있어서 목격자들의 증언으로는 어떤 남자와 같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는 이 여자를 아는 사람이었겠지. 알고 보니까 같은 요원이었을 거야. 이 여자가 요원이라는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서로 아는 사이고 방 안에 그래서 쉽게 들여보내줬겠지. 배달된 총으로 여자를 죽이고 그치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 아. 그리고 죽이고 나서 빨리 정리를 하고 아니, 웃긴 게 창문도 없는데 이거. 아 창문이 있었겠지. 창문이 있었는데 28층이라서 이게 탈출하기도 힘든데 이거 뭐 어떻게 했을까 이게. 야 씨발 미스테리 지리네. 일단 정황상 이 여자는 요원이 맞아. 같은 CIA나 뭐 MI6 이런데 요원이었겠지. 요원인데 동료 요원이 이제 너무 많은 이제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로 인해서 2816호 앞에 배달된 신문 당시 USA Today 신문지 안에 총이 배달되고 그거를 가지고 이 앞에서 마주쳐서 여기서 얘기를 하다가 죽였겠지. 야, 이 되게 신박하다. 신박한 죽음이다. 아무도 못 찾게. 자, 다른 거 하나 또 볼까요?
어, 이거 재밌겠다. 이번에도 호텔. 호텔 CCTV에 찍힌 불가사의한 남성. 이거 봅시다. 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중전모를 쓰고 정장 차림을 한 남자. 호텔 입구에 찍힌 CCTV의 한 장면이죠. 때는 2009년 10월 14일이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인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 호텔에 CCTV에 찍힌 이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CCTV에 이 장면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하셨나요? 얼굴은 매우 작고 굉장히 긴 장신의 이 신체 비율, 비정상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건 평범하지 않은 그런 신체 비율을 가진 남자가 그것도 두 명이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호텔 직원들에 따르면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어와 호텔 매니저와 그의 경비원을 찾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당시 호텔 매니저와 경비원은 호텔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호텔 직원들을 대략 30분 동안 신문을 했다고 하는데 그 후 출입구를 통해 사라졌습니다. 호텔 직원들에 따르면 그들은 큰 키에 검은색 정장, 검은색 중절모, 둘은 대머리였고 눈썹이나 속눈썹이 없었다고 합니다. 둘 다. 겉보기에도 백인이지만 극도로 창백한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말해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눈을 한 번도 깜빡이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상에 나온 이 두 남자는 맨인 블랙으로 UFO나 외계인 목격자들을 협박, 고문해서 그들이 본 것에 대해서 입을 다물도록 하는 사람들이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의 영향이겠죠, 아무래도. 실제 호텔 매니저와 그의 경비원은 몇 주 전부터 호텔 근처에서 UFO를 목격했다고 주장해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비정상적인 신체 비율. 둘은 모두 대머리였고 눈썹도 없고, 눈썹이 없는 건 그럴 수 있죠. 근데 속눈썹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무모증에 가까웠다. 얼굴에 털 하나 없었다. 그리고 극도로 창백한 얼굴. 말하는 도중에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외계인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네. 몸에 털이 없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런 차림을 한 것일 수도 있죠. DNA 안 떨구려고 가린 것이다. 근데 저는 호텔에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
굳이 수소문을 해? 왜 굳이 자기의 흔적을 남겨? 굳이 수상한 차림으로? 뛰어난 정보력이 있고 DNA조차 흘리지 않으려고 했다면 사람이랑 대화를 하지 않았었겠지. 이거는 호텔에 그 바이럴 같아요. 바이럴. 바이럴 마케팅. 그치? 어그로 끌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좀 허무하네요. 호텔인데 저런 바이럴은 오바 아닌가라고 하는데, 호텔에서 살인사건 나는 게 바이럴이 안 좋게 작용하겠어요? 아니면 저렇게 미스테리한 남자들이 두 명이 찾아와가지고 호텔 종업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았겠어요? 그리고 그 호텔 종업원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 했는데 30분 동안 그 사람이 안 보였다 그랬잖아. 근데 결국 그 사람에 대한 향후는 뭐 그 사람이 만약 죽었거나 의문의 죽음을 당했거나 그랬으면 뭐 더 유명해졌겠지. 정말 그 이들이 그들을 어떻게 음해할 목적이었다면. 맞잖아. 김나박이코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말이 안 되지. 너무 무서운데 이거. 아 이거 봤잖아. 기구한 삶을 살았던 저 우리나라 톱스타 옛날. 아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입맛 다실 그런 주제긴 하다. 지구상의 비밀 장소 11곳. 근데 난 자꾸 녹음기 돌리게 되니까 사실 조금 지겹거든요 저는. 예. 뭐 에어리어 50일, 예. 관련 영화, 뭐 드라마, 다큐 엄청 많죠. 예. 그 버뮤다 삼각지. 버뮤다 삼각지가 왜 유명해졌냐면은 플로리다, 버뮤다 및 푸에르토리코. 예. 푸에르토리코가 여기고요. 플로리다가 여기에요. 예. 여기가 버뮤다. 예. 버뮤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삼각형이다. 이 삼각지를 통과할 때 비행기, 보트 실종되거나 충돌하는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고. 여기서 우연일까요? 하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대표적으로 1925년에 일본의 화물선인 리후쿠마루호라는 이 화물선이 있었는데 함부르크로 가던 도중에 버뮤다선 근처에서 흔적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지. 화물선이면 굉장히 규모가 큰데. 그래서 1945년 미국 해군 폭격기 5대랑 그리고 승무원 14명이 사라진 사건이 또 있어요. 1945년에 20년 후인 미국 해군 폭격기 5대가 공중에서 여기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승무원 14명이 사라지고 또 1973년 2만 톤급의 노르웨이 화물선 아니타오. 2만 톤급이면 무지하게 큽니다. 또 한 번의 화물선 실종 사건이 여기서 생겨요. 아니타오 선원 32명과 함께 사라진 사건. 이래서 여기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버뮤다 삼각지는 다양한 가설들이 생겨났다. 지구 자기장 변화설, 그리고 뭐 바다 밑에서 뭐
올라오는 가스, 별 얘기가 다 많이 있었죠. 여러 설들이. 4차원 공간설, 외계인의 소행. 가장 현실적인 답은 아까 얘기했던 메탄가스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땅 속에서 메탄가스가 올라오는데 그게 하늘에 날고 있던 비행기를 추락시키는 그 저희가 무엇이냐? 과학적으로 가장 근접한 설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미스터리인 거지.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죠.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막상 진짜 뜯어서 생각해 보면은 아무리 답이 안 나오는 거지,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미스터리인 것이고. 다음은 처음 보네요.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마을. 이거 마인크래프트 같다. 오하열이 정확한데? 이건 이제 그 스톤헨지. 유럽에 있는 수많은 문화유산 가운데 의문과 학설이 가장 많은 유적지 중에 하나가 런던 남서쪽에 있는 스톤헨지. 돌 하나의 무게가 30에서 50톤 사이라고. 선사시대 사람들이 약 40km 떨어진 곳에서 이걸 어떻게 운반을 했을까?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인데. 그리고 이 주변에 이런 무게의 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30톤에서 50톤 가까이 되는 이 돌을 가지고 비석 세우듯이 세워놓고 그 위에다 고인돌처럼 돌을 올려놓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이 스톤헨지에 대해서 우주 외계인들이 만들었다는 주장부터 중세시대에 마술사가 다녀, 마술사 마녀가 마술을 부린 거라는 이야기까지 많은 학설과 추측이 있는데 이건 학설이 아니죠? 예, 그냥 추측이고 망상이지. 뭐 같아요, 이거, 여러분들? 답 알려드려요? 알려드려? 외계인이 아니고요. 저거 외계인 중 애기들이 올려놓은 거예요. 외계인들이 올려놓은 게 아니에요. 외계인들은 항상 우리를 관망하고 지켜볼 뿐이지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아요. 개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우리가 인지도 못하는 개입을 하겠죠. 뭔 말인지 알죠? 누군데 말해봐. 이거는 지구인이 한건 아니죠.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서버 이전에 살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적지죠. 예. 네. 하나의 유익거리로 이런 것들을 남겨놓고 이 후세대에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이것에 대해서 미스테리함을 갖고 하는 30분 거에 후에 대해서 뵙겠습니다. 예. 네. 그쵸. 우리 이전에 지구를 쓰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라는 얘기지. 리셋서를 대입해 보면 답이 나와요. 리셋서를 대입을 해 보면 여러 가지 했던 이런 것들을 남겨 놓는다는 거죠, 외계인들이. 한번 서버 밀기 전에 하나의 표식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지구를 우리 인간만 썼을까요? 아니죠. 예. DC, BC, 그 이전에 훨씬 전에 쓰던, 지구를 쓰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란 얘기지. 리셋은 누가 시키는 거죠? 리셋은 이제 스스로 자행하는 거죠. 예, 리셋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외계의 기술에 이제 근접한 그런 생명체들이 계속 분열을 하고 계속 발전을 해서 자기네들 수준에 가까워지기까지 지켜보는 하나의 과정이고, 우린 그 과정에 있는 하나의 생명체, 그냥 실험체인 거고. 근데 이번 서버도 망했죠. 예.
전기차도 지금 뭐 상용화 되는 문제 있어서도 이런데. 예. 공룡은 우리 서버의 하나의 그냥 그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지구 서버에 공룡이라는 게 있었던 거고, 아예 쫙 밀리기 전에 그 지구의 상태에서는 우리만큼 고도된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랬을 존재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얘기했잖아, 항상. 커스터마이징 완전 랜덤이라고. 손가락 5개씩 10개, 발가락 10개, 눈, 코, 입. 또 녹음기 돌려야 돼? 전에도 설명해드렸잖아요. 예. 외계인들이 지구에다가 어떤 작용을 하나 해요. 어떤, 그러니까 과학 실험에서 비커에다가 스포일러에다가 이 조그만 물방울 하나 딱 떨굼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변질되고 여러 막 세포들이 막 분열하고 약간 이런 것처럼 지구도 계속 그렇게 실험이 되는 거야. 계속. 이번 서버는 인간이라고 불리우는 존재들이 우리가 우리를 인간이라고 불리기 시작했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그렇게 증명을 한 거죠. 예. 근데 궁극적으로 외계인들이 왜 계속 이런 실험을 자행을 하는 거냐면 자기네들 수준에 가깝게 올라올 수 있는 문명체들이 나올까 안 나올 거라는 거지. 수많은 실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다쳐. 무슨 말인지 알죠? 지구는 계속 리셋돼요. 그 중에 남은 게전 서버에서 살던 사람들이 막 놔둔 건지. 근데 아마 전 서버에 살던 사람들이 장군의 의견 놔둔 게 맞을 듣습니다. 거야. 교수님 대부분 왜냐면 인간들은 다음 서버인 화성으로 가려 하는 거군요. 이전 서버에 만든 사람 이전 서버의 문화유산인 거야. 이거는 스톤헨지라는 거는 우리가 이름을 스톤헨지라고 이름 붙인 거고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이해 가죠? 왜냐면은 이 전전 서버라고 하면은 아득히 시간이 엄청난 전이기 때문에 분명히 바람이 계속 불고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풍화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아마 많이 아예 그냥 가루가 됐을 듯.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전 서버를 쓰던 지구에 존재하던 문명인들이 만들어낸 거죠. 남긴 거지. 그들의 자의적으로 남긴 것이냐? 후세대에 우리가 이제 멸망하고 이 후세대 인간이라고 불리는 그 문명인들이 지구를 쓸 테니까 우리 걸 남겨놓자라고 남겨놨을까요? 아니야. 철저하게 그 남겨놓는 것들에 대해서는 외계인들이 선별해요. 예, 외계인들이. 얘네들이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야. 얼마나 발전했을지도 모르는 거고. 우리는 과학 기술 문명이 좀 많이 발달했지만 결국은 실패작이라는 거지. 점점 진화하지 않겠어요? 여러 실험을 하면서. 맞아. 아까 닥터 스트레인지 얘기한 것도 잘 얘기하신 거예요. 예. 한 번에 그런 저게 있을 거야. 근데 또 모르죠. 그만 자행설하십시오. 더 이상은 당신은 너무 많은 걸 알고 그러니까 우리 있어. 인간들도 언젠가는 그런 외계 문명에 다다를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체계? 새로운 공식 체계를 만들어낼 거야. 계속 실험을 해야 돼요. 과학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거를, 그 물체가 지구상에 뭔가는 있어. 근데 계속 섞어야죠. 석회암도 조금 넣고, 거기다가 이제 뭐 나뭇잎 조금 넣고, 뭐, 약간 당신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수박 과즙 같은 거몇 방울 좀 넣고, 그리고 뭐, 머리카락 좀 넣고, 뭔가, 여러 가지 물질들이 이렇게 합해져 갖고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 에너지 이제 새로운 체계가.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못 찾아낸 거지. 예. 그런 어떤 새로운 체계가 생기고 나면 이제 완전히 뒤바뀐다. 예. 우리 HJ님 손님 진짜 감사합니다. 뽀뽀 크세요. 1662.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만해라 개야. 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허투루한 얘기 아니라니까. 그 외계인들이 왜 실험한다고 생각해요? 외계인들이 왜 실험을 하겠냐고.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전에 살고 있었던 이 전 서버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이름으로 내 이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들을 뭐라고 불렸는지도 우리는 몰라. 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만하시길. 전 시대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는 나는 인류는 많이 실패했다. 지금 많이 실패했고 외계인들도 이제 끝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지구 자체도 굉장히 좀 기상이온부터 시작해가지고 환경이 지금 너무 안 좋아졌으니 스스로 이제 멸망을 하게 될 거예요. 전쟁이 됐건 아니 기후변화라든지 뭐 아포칼립스화 돼서 나중에는 결국은 인류가 멸망하게 되는, 내가 봤을 때는 그 시나리오는 핵 같아요. 핵. 예. 핵이 그나마 우리가 가장 그 에너지로서는 최고의 효율과 가장 그만큼 무섭고 그런 안 좋은 양날의 검인 거지. 에너지 자체는 굉장히 훌륭하나 관리를 할 수가 없는, 우리가 담을 수 없는, 마치 벼락이 쳤는데 그 벼락이 한번 떨어졌을 때 그 에너지는 우리 지구가 7일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전 세계인들이 7일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자원이야. 선지자 윤대용 씨 스코를 먼저.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 벼락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없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분명히 벼락을 담을 수 있는 기술과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알게 된다면, 그 체계를 알게 된다면 돌파구는 있지. 외계인들이랑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우린 그들이랑 이 정도 차이야. 절대 이제 올라갈 수 없는 4차원의 벽이 있기 때문에. 예. 뭔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해결을 하고 싶으면 여러 가지 물질들을 섞어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절구, 돌로 돼 있는 절구 같은 걸 하나 사서, 그 마늘 빻는 방망이 같은 거를 하나 사요. 그 세트를. 그래서 거기다가 이거저거 물질들을 섞어갖고 계속 섞어봐. 다져보고 그러다가 거기서 갑자기 빛이 확 솟아나면서 아크원자로처럼 이렇게 에너지 자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새로운 체계와 그럼 여러분 노벨상은 물론이거니와 예, 지구의 운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웅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죠? 대가리에 낙뢰 맞은 소리 그만하세요. 나는 제시만 해줄 뿐이지 해답은 여러분들이 찾아야죠. 인류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 그런 거지. 나는 이제 외계인과 인간의 그 사이에서 힌트를 주는 그런 역할이고, 교환 같은 역할. 네. 믿습니다. 호강이세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표식이에요. 표식. 예. 네. 페루 나스카 지상화. 이거 되게 유명해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신빙성 있는 이스터 섬. 지구에서 지금 우리가 인간이라고 불리는 우리 생명체들의 이전에 전 서버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을 확률이 좀 높아. 내가 봤을 때는 외계인들이 이런 것들을 남겨놓은 게 하나의 이스터 에그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니들 전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야. 이야기가 되잖아. 짜맞추면 지구를 쓰는 지금의 체제, 인간 이전에 이 생명체들이 있었고 그들이 스톤헨지를 만들었다. 답 나오잖아.
당신의 지식은 어디까지입니까? 이거 모아이 석상 되게 조그매 보이죠? 사람 키가 이 정도 될 것 같지? 아니야. 이렇게 커요. 이렇게 커. 호황이시여, 이번 생은 몇 회차이십니까? 그냥 수많은 번뇌의 끝이죠. 예, 수도 없이 번뇌를 하고 고민을 했죠. 예, 결국 진리에 도달할 수 있었고 해답은 언제나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예. 그 저와 굉장히 사상이 이제 비슷한 그 유튜버 분이 한 분 계세요. 원래 안 알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랑 굉장히 뭔가 개소리 같이 들리지 않았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 채널을 한번 보시면 저와 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예, 그런 수준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여기 채널이에요. 예. 국뽕 뉴스보는 800만 원. 수많은 지구 리셋설의 증거들이 여기 다 나열이 돼 있어요. 채널을 보게 된다면. 예. 그냥 예시로 이거 하나만 볼래요? 3억 년 된 초고대 인공 나사가 발견됐어요. 3억 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의 지금 그 탄소 측정기로, 탄소 측정기가 가장 어떤 사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예, 그 연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가장 과학적인 현대 과학기술로서, 예, 그 탄소 측정기로 발견한 이 3억 년 된 초고대 인공 나사,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이게 왜 지구에 있어요? 왜 3억 년 전께 있냐고. 보시면 저랑 믿습니다, 선지자시여.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일단 간단한 절구를 돌절구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유리 조각도 넣어보고, 뭐 쇳가루, 유리 조각, 바닷물,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런 물질들을 넣고 같이 이제 빻아보면은 거기서 뭔가 새로운 구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새로운 에너지 체계가 생길 수도 있어요. 거기서. 자, 다음 거 볼게요. 아,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예, 저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저 콧박이들처럼 이제 시간 빌 게이츠, 시간 일론 머스크들은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부자들은. 우리는 그저 실험체에 불과해 석종 얼마 안 남았을 수도 있어. 바로 쿠팡에서 절구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지자시여. 네. 안 섞이게 해야 돼요. 근데 예. 절구 속에 있는 그 물질이 방해를 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형님 입에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넣으신 거군요. 역시 이 시대의 코인슈타인. 미스터리 하나만 더 할게요.